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 골목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해일 마을에 왔습니다. 일산에 해일 마을이 왔는데요. 여기 그 예술인 마을이죠. 예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또 지금 제가 서 있는 데는 황인용님의 카메라 타입니다. 형님은 옛날에 한번 음악회를 여기서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마을의 밤 풍경입니다. 황인용 씨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지금 연세가 꽤 되셨는데도 아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해리 마을 황인용 씨의 리베레타에서 좀 내려오면서 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장신구들이 한 장신구들이 있고요. 여기 예술인들이 사는 마을이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같은 장신구들이 많이 있군요. 건물들이 아주 개성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도 아주 멋있는 카페들이 작품과 함께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들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어서 사람이 많지 않군요. 여기가 메인 거리인 것 같습니다. 문화 카페입니다. 여기는 외투인 아주 멋있는 풍경의 카페다.
완전 조용하니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카페가 있거든. 어디쯤인가? 멋진 풍경의 그 장소입니다. 피자집, 나폴리 피자. 한번더 지내보고 네. 프로방스 라면 가게군요.
이것으로 일단 여기 그 한국 김소매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해림마을 여기 밤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